미국에서요 이미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자동차는 어떠냐면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운전대를 놓고 자동으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능을 미국 같은 데서는 악용을 해가지고요. 손잡이를 사람이 잡은 것 같이 위장을 하는 장치를 팔아요, 또. 이걸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놓고 스위치 눌러놓고 1분 후에 운전하는 걸로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전을 계속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냐? 휴대폰 보고 영화 보고 있고 뒤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막 신고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신고가 들어오냐? 순찰차한테 지금이요 100km 이상 달리는데 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신고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서 잡아서 봤더니 등받이를 다 띄우고 유리 창문으로 사람이 안 보는 거야.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야. 전체가 자율주행 시켜놓고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세냐?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이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의 운전 방법만을 믿어라.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오는 걸 지금 기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섯 단계가 있어요. 쭉 보면은 레벨 제로부터 여기 레벨 4부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놓고 완전히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잡죠, 운전대를. 잡고 띄고 점차 띄고 여기는 더 띄고 여기는 완전히 손을 놔버렸고 여기는 없건 있건 상관없다. 점점 자율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 레벨 4. 지금 단계는요, 여기입니다. 레벨 3라고 아직은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상태가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곧 레벨 4가 되면은 여러분들 운전할 때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